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잇단 사고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스 누출 등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복잡한 배관과 굴뚝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여수산단 하나케미칼 공장에서 불이 난건 어제 오전 7시 42분쯤.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 생산 공정에서 인화성 가스가 누출됐고 정전기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 자체가 쉽게 꺼지지 않는 화재라고 생각했고요. 이 불꽃을 봤을 때는 고압에 의한 화재, 압력에 의한 화재로 판단돼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22일 자일렌 누출에 이어 올해 벌써 두 번째 가스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높은 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된 장비가 파손되면서 일어났습니다. 270kg 이상이 되어야만 요 파열이 되면서 대기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현장에서 확인하니까 한 230kg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이 정도에서 지금 터진 겁니다. 지난해 여수 산단에서는 화학물질 노출 3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시설과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저가 낙찰제가 근본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수하는 기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여수 산단이 낡은 시설과 허술한 안전관리로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가 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